경주 지역 소 사육 두수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농업 인구나 생산액도 경북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행정은 농축산업을 홀대하고 관련된 행정기구까지 축소하고 있다며 농업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역 소 사육 두수는 7만여 두로 전국 최대 축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8천억 원대인 농업 총생산액과 함께 농업인의 수도 4만 명이 넘어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농축산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4급 경제산업국장 소속이던 농정과와 축산과를 5급인 농업기술센터장 소속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 관련 예산 배분이나 정책적 지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경주 지역 5개 농업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경주시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경주시 속에서 농업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 정책이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원점으로 되돌려 농정 관련 국을 신설하고 농업 발전 기금 조성과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소 자꾸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게 아니겠냐. 합병을 시키면은 하나의 국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좀 제일 필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경주시는 농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며 규정상 농축산국의 신설은 인구 30만 명이 넘는 시점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가 밀집돼 있는 기술센터로 이전함으로써 축산과의 기능과 역할이 더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조직 개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주시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